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최혜지입니다. 제가 평소에 라운드 갈 때 어떤 걸 들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제가 오늘 버킷스토어와 함께 제 필수 아이템들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. 최혜지의 In My Golf Bag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네,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요, 바로 캐디백이에요. 이 캐디백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아서 되게 편리하게 라운드를 갈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. 보자, 그리고 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네임택까지. 그리고 저는 이 캐디백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 키링인데요. 이 키링이 이렇게 티를 꼽을 수도 있고, 이렇게 열었을 때는 꿀주머니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필드 나가셨을 때는요, 굳이 이렇게 백으로 안 오고 치마 뒤에 스커트나 이렇게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. 네, 저는 평소에 티는 나무 티를 선호를 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티보다는 나무 티가 조금 더 그 타구감이나 타격감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 나무 티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클럽 백을 오픈을 해보면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귀여운 아이템들이 있는데요. 이렇게 커버나 이런 파우치로 좀 클럽에 대한 훼손이나 좀 소리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굉장히 귀여운 아이템들로 본인의 개성을 또 뽐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여성분들께 골프채 고르는 팁을 좀 드리자면요,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좀 가볍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아무래도 좀 부력이 1년, 2년 정도 쌓이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채를 선호하는지 좀 무게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샤프트가 강한 거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너무 무거운 거보다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이제 본인 스타일을 알고 나서부터 조금 무겁게 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샤프트는 조금 약하게 쓰고 헤드 무게로 좀 강한 힘을 좀 주는 편이에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수납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. 이건 정말 제 필수템인데요. 아무래도 저는 라운드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손이 좀 많이 타거나 자외선을 받을 일이 많은데 이걸 안 하게 되면요, 손만 너무 까매져서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좀 장갑을 하기에는 조금 덥고 좀 통풍이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손등 덮개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. 이렇게 사용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죠? 네, 그러면 한번 두 번째 아이템을 또 봐볼게요. 무엇이 나올까요? 짜자잔! 너무 귀엽죠? 자, 이거는 이제 타월인데요. 클럽을 닦을 때나 볼 닦을 때, 그리고 손을 닦을 때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. 그래서 편하게 나오실 때는 이렇게 수납을 해놓으셨다가 라운드 가셨을 때는 이렇게 치마 뒤쪽에 꼽아서 편리하게 볼 닦고 클럽 닦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 포켓에서는요, 제가 조금 자주 쓰는 물건들을 넣어놨는데요. 짠! 바로 첫 번째는 마크입니다. 이 마크를 이렇게 모자에다가 끼워서 저는 바로 퍼팅 그린에서 마크를 할 때 편리하게 지금 쓰고 있고요.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마크들을 사용하면요, 뭔가 내가 퍼팅이 조금 더 잘 들어갈 것 같고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저는 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볼 마커 다음으로도 많이 쓰는 게 이제 또 공이잖아요. 이렇게 공을 또 이곳에 보관하고 다닌답니다. 저는 보통 한 라운드 올 때 3개 정도를 갖고 다니는데요. 좀 아무래도 저는 프로골퍼다 보니까 3개 정도만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보통 골프화는 보스턴 백에 넣어서 다니는데요. 이 캐디백은 이렇게 골프화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는 연습장 가기 전이나 할 때 손쉽게 꺼내서 갈아 신고 연습을 하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정말 좋아하는 캐디백이고요.
자, 그리고 골프화를 좀 고르실 때 팁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아무래도 라운드 갈 때는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다 보니까 두꺼운 양말을 신고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또 5시간 이상을 있어야 하니까 조금 편한 신발 정말 좀 많이 걸어보시고 사용해보시면서 좀 편한 신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예쁜 신발을 좋아합니다. 또 신발도 이제 또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또 파리게이츠의 다양한 골프화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라운드 갈 때 정말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. 바로 이건 짠! 바람막이입니다. 자, 여러분 이 바람막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일단 아무래도 골프장을 가게 되면요, 산속이기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수도, 비가 올 수도,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이런 좀 따뜻한 바람막이나 옷들은 정말 중요한데요. 아무래도 이제 또 너무 오버사이즈의 그런 바람막이보다는 조금 핏한 게 좀 스윙할 때도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핏된 이런 예쁜 바람막이는 꼭 필수로 갖고 다닌답니다. 네, 이번에는 제가 이제 또 미니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이 안에는 어떠한 아이템들이 있냐면요. 지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가방은 또 이렇게 편리하게 파우치까지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수납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고요. 제가 보통 많이 꼭 들고 다니는 필수템 중에 이렇게 선크림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팩트를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. 하나는 이제 얼굴용이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목 이런 데 있잖아요. 이런 데도 저는 항상 자외선을 차단을 하기 위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두 개로 갖고 다닌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. 무엇이 있을까요? 짠! 이건 립밤이죠. 아무래도 너무 색이 없으면 좀 아파 보이게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립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핸드크림. 저는 좀 손이 많이 건조하면요, 많이 좀 트잖아요. 그러면 그립 잡을 때도 살짝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저는 핸드크림으로 꼭 보습을 좀 해준 다음에 또 스윙을 하는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핸드크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짜시면 안 돼요. 그러면 그립이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손등에 짜서 손등끼리만 발라주시는 게 바로 팁입니다. 절대로 앞면까지 바르면 그립이 미끌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어떠한 아이템이 있을까요? 짜자잔! 바로 필수 또 선글라스죠. 저는 사실 햇빛이 강할 때도 쓰기는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제 얼굴이 자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선글라스로 얼굴을 좀 가리곤 한답니다. 그래서 선글라스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벌레 퇴치제.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. 이제 또 여름 이럴 때 새벽 라운드 나가면 좀 벌레들이 이렇게 막 꼬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정말 스윙할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방해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또 좀 뿌리면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답니다. 네, 이렇게 파리게이츠와 함께한 인마이 골프백 제가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. 어때요?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?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. 자, 앞으로 또 버킷스토어와 또 저와 함께하는 화보 사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